자신삼사! 자, 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오늘 인제 왔는데 지금 와! 아이고. 아이고 하이바 어떡해. 지금 바람도 미쳤고 외기온도 미쳤습니다. 아,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이하예요. 그래서 지금 이 캠을 들고 있는 손가락이 동상 걸려서 잘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추운 날씨에 제가 오늘 타볼 차는 바로 산삼보다 귀하다는 신삼 수 썬루프 없고 신형 쟁폭 썬루프 없고 수동입니다. 야, 오늘 또 차주님이 이렇게 귀한 차 타보라고 주셔가지고 신삼수를 타보게 됐는데요. 저번에 신이수를 탔을 때는 완벽하게 순정이었다면은 이 신삼수 같은 경우에는 딱 서킷 타기 좋게 기본적인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세팅 내역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뭐 돼 있나? 일단은 보강바는 앞에 프론트 핸들랑 스트럭바랑 네. 센터바 뭐 이런 거 다 돼 있고요. 네. 그리고 BC 레이싱 일체형 서스랑 BC 레이싱 네. 그리고 인디고 원메이크 휠이랑 엔진은 네. 그냥 고급류 웨핑만 딱 돼 있습니다. 웨핑? 그리고 쿨링 계열은 엔진 오일이랑 대문화 라디에이터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딱 서킷 타기 좋게 뭐 경기차급은 아니지만 그냥 서킷 타기 좋게 세팅이 되어 있는 신삼수. 오늘 이 차 한번 타보고 또 신삼수의 가치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말을 더 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일단 타야 될 것 같아요. 예, 들어가 볼게요. 어우. 야, 쇼시프터까지 달려있네. 이러면은 변속하기 참 편하죠. 이 신삼수 왜 신삼수냐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이 신삼수의 중고차 값이 진짜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뭐 단순 중고차 값이 안 떨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신삼수 중고차를 구하고 싶어도 정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 차처럼 뭐 신삼수의 수동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수동에다가 썬루프 없는 차는 정말 드물죠. 국내에서 뭐 GT1급이나 아니면 GT300급 레이스에서는 젠쿱을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젠쿱이 이제 연식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점점 멸종해 가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차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돼. 지금 이 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세팅 다 돼 있습니다. 서스 되어 있고 그리고 뭐 보강바 달려 있고 고급유 웨핑 돼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리어윙도 달려 있고 뭐 여러모로 딱 서킷 타기 좋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내는 뭐 털어진 건 없고 자, 이제 이 많은 차들을 뚫고 가야 됩니다. 오! 어우! 많이 미끄럽다. 많이 미끄럽네요. 와, 조심해야겠습니다. 여기 타이어 오를 때까지. 오, 일단 기본적으로 돌아지는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7번 코너에서 앞이 무겁다는 느낌이 또 듭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보통은 한 바퀴 돌면은 이 웜업이 끝나는데 지금 거의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날씨라 오늘은 한 두 바퀴 정도 제대로 타이어 열어 올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단으로 헤어핀이 돌아지는 느낌이 참 좋네요. 그래도 출력이 모자라지가 않아요. 차 진짜 많다. 베렌이랑
이게 들어가는 느낌이 좀 특이하다. 여기서 앞이 안 들어가, 여기서 앞이 안 들어가. 이거 좀 아쉽다. 아, 이 제품이랑 드리프트 달려가면 안 돼. 언더가 좀 나죠? 스피드로 코너에 들어가기보다는 좀 텐션을 살려서 들어가니까 태를 어차피 무거운 대신에 앞을 찍어가지고 앞에 그립 최대로 살려서 코너에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렇게 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윙이 달려있으니까 뭐 탈출을 빡 밟고 나와가지고 트랙션이 모자르지는 않고 아,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탈만합니다. 탈만해. 탈만하고 빠따도 좋습니다. 잘 나가. 네. 아, 오늘 진짜 미끄럽다. 여전히 빙판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 차랑 제가 친하면은 좀 더 이게 아, 조금 더 들어가 볼까 하겠는데 어느 정도 좀 마진을 놔야지만 안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확하게 이 차의 한계를 제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살짝 어택을 해봤으니까 이제 차주님을 모시고 택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시죠. 차주님 오셨습니다. 처음에 약간 멘붕하다가 살짝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아, 10부터요? 10부터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몇 단이지? 10부터? 네, 이게, 내가 지금 몇 단 넣었지? 이게 워낙 짧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처음에 헤매다가 에라이 그냥 하면 되겠지 했는데, 뭐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신삼수. 대해서. 저는 신사용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21살에 신삼수를 탄다면에 출연했었던 성윤이라고 합니다. 그쵸. 아, 지려. 21살에 신삼수라니. 저는 21살 때, 아, 정말, 친구 모닝만 보고도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21살에 이
이렇게 세팅된 차를 탄다는 게 많이 부럽네요. 네.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맞아요. 신이수 타시는 걸 보고. 네. 나도 잘 타시는 분이 한번 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었어가지고요. 또 신이수가 나왔는데 신삼수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타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같이 이제 왔습니다. 네, 탈만하네요. 재밌어요. 저는 제 차가 이렇게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지금 웜업 주행인데. 브레이크는 어떠세요? 브레이크는 조금 모자란 느낌? 자, 차주님 모시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기 살살 흐르죠? 이렇게 타야지 빨라요. 이게 조금 지금 패드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100m 안쪽에서 브레이크 하려니까 많이 부담스러워. 나가는데 시원시원해. 끝 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맞춘 게 아니라가지고 뭐 추가하는 거 없이 하드웨어적인 추가 없이 세팅만 맞춰놔도 뭐 한 2초 정도는 여유있게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초. 네. 그리고 브레이크가 지금 먹혀져 있다 그랬죠? 지금 하드론 ZR. 하드론 ZR은 사실 이 정도 되는 차에는 서킷 할 때 끼면 안 돼요. 최소한 좀 싼 거 쓰고 싶으면은 하드론 TP? TP가 지금 제일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상신에서 하드론 TP나 아니면은 페로도 DS 1.11 정도? 그 정도 쓰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를 코너마다 꽤 이것도 여유를 주고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진입에서의 손실들이 좀 있어요. 브레이크를 너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동계라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잘 버텨주는 거지.
브레이크 감이 벌써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킷 계속 타실 거면은 이거보다는 하나 더 위에 브레이크 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차가 굉장히 안정적이라 가지고 제가 느끼기에 좀 선회가 부족하다는 거지 그냥 뭐 세팅은 이대로 타셔도 부양할 것 같습니다. 86이랑 미아트 타시던 분한테는 선을 어떻게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네. 근데 더 돌게 할 수 있어요. 젠쿡도. 네, 중고가가 떨어지지 않는 차, 중고가가 떨어지지 않는 현대 명차 제네시스 쿠페, 신쿠페 38 수동 지금 타봤습니다. 그냥 뭐 괜찮아요. 좋아요. 예. 네. 왜 오늘의 레이싱 팀들에서 계속 이 신삼수를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느낌이 오고요. 조금만 제 취향대로 조금만 만지면은 더 재밌는 차가 될 텐데. 역시 38은 드리프트 머신이라는 거를 잊지 않게 해주는, 드리프트 세팅이 돼 있지 않는데도 굉장히 제가 재밌고 편안하게 달릴 수 있고. 어떠셨어요? 날아갈 때. 저는 그렇게 카운터를 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 차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차인지 정말 몰랐어요. 오늘 소감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네, 차 한번 보고 싶은 분, 특이하신 분, 차 갖고 계신 분 한번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좀 공부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너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차를 소감하는 것 같습니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또 재미있는 차 그리고 신나는 차 많이 가져와서 타볼 테니까요. 그리고 또 그런 차 이제 또 한번 타보라고 주신 분들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고, 앞으로 또 재밌는 차 영상들 기대되신다면은 채널 썬더볼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끝.